네. 내일 12시 입관 예대 때문에 와달라고 해서 내일 12시 한 11시 반쯤 도착해서 입관 예배를 드려야 될것 같고요. 시간에 계신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은 연락을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그리고 오늘 조문이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오늘 조문이 가능한지 아직 연락이 안 왔는데 오늘 하루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발인인데 이렇게 따지면 이제 그렇죠? 오늘은 그냥 다 지나갈 거고 사실 이제 내일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금요일 날 아침에는 일찍 출발하니까요. 발인을 일찍 하니까 사실은 오늘도 뭐 거의 다 끝나가고 내일밖에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밖에 조문할 시간이 없어서 아마 오늘도 바로 옆 건물에 잔회장이 있어서 입원했던 병원 바로 옆 건물에 잔회장이 있어서 아마 잔회식 조문이 바로 진행이 될것 같아서 오늘 예배 끝나고 같이 가실 분들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입관 예배에 함께 하실 분들도 미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시게 되면 10시 한 45분쯤에는 교회에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락을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자, 오늘 끝까지 견디며 충성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며 충성하자라는 제목으로 끝까지 견디며 충성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28절.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짧게 끝나고요. 조문을 일단 제가 우리 식구들이 조문과 할수 있다고 했는데 오셔도 됩니다라고 문자가 오면 당연히 되겠지만 오늘은 기도를 좀 짧게 끝내고요. 같이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우리 30절이요. 우리 길선이요. 너희 중에 누가 왕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상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냐 그 부초만 쌓고 능히 이르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투어서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르지 못했다니 네네. 네, 선풍기 꺼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 에어컨 온도를 좀 낮추더라도 선풍기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견디며 충성하자라는 제목으로, 네, 끝까지 견디며 우리 충성하자. 그래서 오늘, 김정은 성도님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고 더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실 오늘 뭐랄까요?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래서 어머니를 더 생각하지 못한 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이건 충성이 아닌데. 그냥 오늘 좀 부끄럽기도 하고 주님 앞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이 충성이라는 것이 늘 변함없는 거예요. 늘 변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 죽어가든 누가 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든 누가 사고가 났든 누가 코로나 걸렸든 누가 뭐 수두에 걸렸던, 뭐 피부병에 걸렸던, 뭐 직장에서 물러나서 생활비가 없어서 힘들든, 그 무엇이든 간에
똑같은 마음으로, 늘 똑같은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면서 내가 정말 충성된 일꾼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맘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뭐 망대든 그죠? 예, 망대든 뭐 조그만한 조그만한 집을 짓든 뭐 큰 뭐 집을 짓든 우리가 뭔가를 지으려고 하게 되면 이제 그 비용부터 계산하게 되죠.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그러니까 기초만 쌓고 뭐 망대가 됐든 집이 됐든 뭐 무엇이 됐든 간에 다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사분에는요 짓기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망대를 짓는다는 거죠. 예. 짓기를 시작해 놓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그러니까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다 완성을 못했네. 어떤 면에서는 충성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만약 이 망대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시작을 해놓고 마무리를 못했네.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지 뭐. 자, 그래서 시작은 했지만 다 끝내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네, 우리 주변에 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영혼을 돌보는 것도 그분이 이제 주님께 갈 때까지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기도해드리고 마음을 늘 다해서 섬겨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또 이 능이다 이루지 못한 것도 또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영혼을 섬기는 게 부끄러운 게 있는데 그걸 부끄러운 걸 깨닫지 못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게 있는데 내가 그 부끄러움을 알게 되면 뜯어고칠 수는 있는데 내가 부끄러운 줄 모르면 뜯어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선한 양심이 늘 같이 가야 돼요. 선한 양심이 늘 발동을 해야 내가 잘못된 것, 뒤틀린 것을 뜯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시작은 해놓고, 예를 들어, 이 역사가, 이 망대를 짓는 것이 한 영혼을 섬기는 거라 보면은, 영혼 사랑을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전력질주하기는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생각해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충성되지 못한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우리 31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31절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거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있잖아요. 이 신앙 여정의 시작을 보면 시작은요 누구나가 거침없이 시작을 해요. 또 똑같아요.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도 처음에는 거침없이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기는 것도 처음에는 잘할 수 있다. 또 목회도 그렇고 어떤 섬기는 것도 그렇고 처음에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어떤 그 어떻게 봉사든 뭐 목회든 뭐
그 무엇이든 간에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맡았든 간에 끝까지 견디면서 그 일을 충성하기는 참 힘듭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영혼을 염려하고 내가 청소하면서도 이렇게 내가 청소할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화장실에서 내가 이렇게 잘 닦아서 냄새가 나지 않아서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소하면서 영혼을 생각하면서 청소하는 거랑 영혼을 생각하면서 반찬하는 거랑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섬기는 거랑 그렇지 않고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 짜증나 죽겠네 이런 마음을 하는 거랑 전혀 다르죠. 목회도 마찬가지겠네요. 목회도 잘 계실까? 잘 드실까? 퇴원은 했나? 입원했다고 들었는데 어디가 다쳤다고 들었는데 잘 계실까? 잘 지내실까? 그래 자꾸 염려하고 또 연락도 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는 게 목회인데 아무쪼록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 특히 이제 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해 놓고 완성을 하지 못하면 참 어리석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3장 1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3장 1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자, 시작을 했지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끝까지 그게 뭐 영원 사랑이든 그 우리가 맡은 그 어떤 일이든 간에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면 충성되지 못한 거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3장 1절에서 우리 3절입니다. 우리 수빈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왔겠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드디어 이제 성령을 쫓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금 있잖아요. 아까도 이제 망대를 지을 때 시작은 잘했는데 이걸 완성을 못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얘기죠. 시작은 누구나 있잖아요. 구원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받음으로 인해서 시작이 돼요. 시작은 잘해. 근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로 마쳐요. 여기 3장 3절이 기독교의 구원론이에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쳐요. 육체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은 잘했는데 다들 있잖아요. 출발은 잘해. 다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거는 쉽게 있잖아요. 진입을 해요. 잘 들어와요. 그 이유가 문제네. 육체로 마친다니. 자, 우리 그러면요. 우리 빌립보서 우리 1장 1절 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우리 1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1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1장 1절 볼까요?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일반 성도들과 이 감독들과 집사들은 또 교회 일꾼들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이 감사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감사. 사도 바울과 감사를 뗄 수가 없어요.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쁨으로 간구한대. 기쁨으로 기도를 한대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의 특징 중에 이 한두 가지가 감사와 기쁨이에요. 감사와 기쁨. 서신의 내용 가운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기쁨이. 첫날부터, 어떤 첫날이죠? 예. 주님 안으로 들어온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 재림을 말하죠. 재림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근데 이제 1장 6절을 보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을 했대, 이미요. 그러면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주님이 완성하셔야겠지, 그쵸? 주님이 시작하신 것을 주님이 완성하시겠지라고만 단정 지으면 위험하다.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시작하신 것이 어떤 통로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란 통로 때문에 주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발동 안 시키면요, 주님은 절대 있잖아요, 시작 안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시작하세요. 성령 안에서. 근데 믿음이 없으면 시작 안 하세요. 마찬가지로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는 거 있잖아요. 이루시는 거. 이 완성 있잖아요. 완성. 우리 안에서 우리 신자들의 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완성해 주십니다. 아무튼,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구원의 시작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저 우리가 아무 일을 안 해도, 우리가 죄를 마음껏 지어도 우리 구원을 완성 이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또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구절을 가지고 또 토를 달거나 구원론에 탱크를 거는 분들이 계세요.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우리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우리 14절입니다. 14절. 네, 우리 길선영은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을 때 주님도 착한 일을 이루시겠죠, 그렇죠?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이루시겠죠.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기독교의 구원론인데, 네,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주님 나라에 들어갈,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끝까지 잡는 거, 끝까지 어떤 면에서는 견디는 건데, 저는 이거를 충성이라고 봐요. 충성. 끝까지 견디는 거. 충성이다. 끝까지 견디는 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조금 섞인 진돗개 말고요. 조금 섞인 진돗개 말고, 진짜 진돗개 있잖아요. 이 귀가, 귀 모양을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서 있던데, 그 귀 모양을 보면은 아주 우리가 이제 제대로 좀 알 수 있는데, 귀가 딱 서가지고요. 그 진짜 진돗개를 보면은 진짜 충성이에요, 충성. 주인밖에 몰라. 그게 그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아버지가 됐든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충성해요. 주인은 하나야.
그다음에 진돗개를 보면 참 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한 번은 그 아주 오래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에 어떤 그 진돗개 남자 주인이 한 20대, 30대의 청년이었는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진돗개가 이 주인 침대를 안 떠나는 거예요. 그 누나가 와서 끌고 가도 또 다시 이 자기 주인이 있던 그 침대에 또 오는 거예요. 또 와요. 먹지도 않아. 와, 먹지도 않아. 이야. 오직 그냥 그 주인만 생각하는, 그 주인, 그니까 있잖아요. 하루 종일 그냥 그 주인만 생각하는 거야. 이야. 그 자리를 떠나지도 않아. 와. 또 진돗개를 떠나서, 또 이제, 이렇게 잡종견의 경우에도 아주 신통한 개들이 있는데, 어휴, 응? 주인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대단합니다. 끝까지 주인만 잡는 거. 이야.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우리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이에요, 1절. 우리 히브리서 우리 3장, 우리 1절이요, 1절. 자, 우리 1절을 볼까요? 1절이요,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거룩한 형제들이래요. 이 무서운 말인데.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왜 거룩한 형제들을 말했을까요? 십자가로 의로움을 입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는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보면 안 돼. 또한 있잖아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사는 형제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의로움을 입은 형제들아. 한 가지요. 그리고 지금 죄 앞에서 의로움을, 거룩을 추구하는 형제들아.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이 누구죠? 성부죠? 성부에게 충성하시기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너무 지나칠 정도로 성자와 성부가 인격이 구별된다는 얘기를 제가 미치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구절들이에요. 뭐 이런 구절을 떠나서 너무 많지. 성자와 성부가 인격이 구별된, 인격이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는 구절이 뭐 한두 구절인가 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분명히 인격이 다른데, 하나님은 한 분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잖아요. 삼위일체도 아니고, 양태론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부랑 성자랑 인격이 다른데, 한 분인데, 그럼 양태론이잖아요, 양태론. 한 분이, 어떨 때는 아들로, 어떨 때는 성부로, 어떨 때는 성녀로 나타나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자기도 이해를 못하면서 성도들한테 삼위일체를 가리키려니까 한계에 부딪히니까 삼위일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인격이 다른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 자기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이든 뭐 셋이든. 한 분이 셋이고 세 분이 한 분이다. 스스로가 멘붕에 빠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기점이 되면 이제 삼위일체 일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됐죠? 내가 헷갈리거든. 아니 한 분이 어떻게 인격이 다른 셋이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문제 삼는 분도 계시지만 몰트만 신학자를 네, 저랑 똑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몰트만 신학자를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내재적 삼위일체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신학자가 있음에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아, 그리고 또 하필 또 노우 목사님이 또 방언을 받는데 또왜 하필 또 그분이 또 내재적 삼위일체를 또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그분 그 설교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계속 봅니다. 3장 2절이요. 저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세우시니 성부에게 충성했대. 여러분들 인격이 같은데 충성합니까? 내가 나에게 충성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것 같으니 저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일꾼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뭐라고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견뎌내고 한마디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또한 충성입니다. 충성. 사실 뭐 믿음을 지키는 거가 뭐 진짜 중요한 충성이죠. 믿음 지키지 못하면 다 망하니까, 그죠? 자, 우리 계시록 2장 24절입니다. 계시록 2장 24절입니다. 계시록 2장 24절입니다. 네,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데, 두아디라 교회. 네, 두아디라 교회요. 네, 여자 이세벨 사건이 나오는 그 교회인데요. 우리 두아디라 교회. 나 우리 호영이 읽어주세요. 호영이가 24절부터 26절까지요. 두아디라의 자, 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래요. 한마디로 뭐 믿음이죠? 믿음을 굳게 잡아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 뜻이죠.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한마디로 그 나라 가는 거겠죠? 그 나라는 누가 간다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누구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다. 뭐내 일이야 뭐 주님 말씀을 지키는 거 되겠죠? 주님 말씀을 예, 주님 말씀을 지키는 거다. 자, 그래서 있잖아, 계속 보면은, 끝까지 지키는, 한마디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자가 이기는 자고, 끝내 남는 자예요. 주님이 취하는 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김정은 선생님 시어머니 사건을 계기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영혼을 섬기는 거. 영혼 섬기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영혼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그 점을 좀 우리 모두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뭐, 시어머니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형제든 뭐 교우든 뭐, 직장 동료든 그 누구든 간에 내가 내 주변의 영혼들을
정말 늘 똑같은 마음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랑하는지, 그런 면에서 영혼을 섬기는 면의 어떤 충성을, 충성된 면을 각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기는 자, 우리 끝까지 또 견디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우리 4절입니다. 1장 4절을 보면요. 1장 4절 이유를 보면, 특히 이제 8절을 보면, 8절이요.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재림이죠? 재림의 날에, 네, 재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재림의 날에, 재림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 1장 8절만 보면요. 1장 8절을 보면, 잘못 보게 되면, 아, 예수만 믿으면 주님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뒤 전후를 다 봐야 되는데, 8절을 보면은 주님 재림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로 끝까지 경고케 하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가 크든 작든 무슨 상관이냐, 또 이렇게 변명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4절부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내가 왜 감사하냐면,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이 구변은요, 구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말씀, 모든 말씀과 또는 모든 진리와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과 지식의 풍족하다는 것은, 여기서 이 말씀 또는 진리와 지식은 성령 안에서의 말씀이 풍족하다는 거니까, 말씀에 게으른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대충 말씀 보고, 대충 있잖아요? 자기 개인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말씀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또는 진리의 말씀과 지식으로 풍족한 걸 말해요. 자, 진리의 말씀과 영적 지식, 여기서 지식은 성령 안에서 깨닫는 지식을 말해요. 자,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닫는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니까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견고하대요. 복음이 견고한 건 뭐, 십자가로 충만한 거죠. 십자가 안에서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럼 이 은사는, 기독교 안에서 은사는 성령의 은사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건 성령 충만한 걸 말해요.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 영적 성령 안에서의 지식으로 풍족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주님 재림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한 자, 십자가 은혜 안에 충만한 성도,
영적 진리와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깨닫는 진리의 말씀과 영적 지식으로 풍족한 성도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견디며, 뭐 주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4장 1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고린도전서 우리 4장 1절 2절이요. 1절 2절. 우리 경민 씨요, 경민 씨. 사람이 경민 씨가 어떻게 바로 찾으셨지? 네. 1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갔나요? 아, 예, 예. 그래도 뭐, 1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4장을 쉽게 찾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은 예수님입니다. 아들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방언을 제가 강력하게 부정하는 이유가 이제 그 고담 14장 2절을 보면요. 그들은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할 때 그 비밀자가 미스테리예요. 영어로 미스테리인데 미스테리. 성경의 미스테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영어로 한마디로 수꾸루수꾸루하면서 하나님께 있잖아. 하나님께 수꾸루수꾸루하면서 뭐 한다고요? 비밀을 말한다. 근데 성경에는 비밀은 뭐라고요? 미스테리는 예수님이니까 한마디로 14장 2절에 나오는 그 단수방 그 잘못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래서 제가 단두대로 쳐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조금도 있잖아요. 조금도 제가 방언이, 지금 현대 방언이 귀신 방언이라고 외치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전해요. 많이 전하세요. 스크루꼬루꼬루꼬루끼리끼리 하나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영어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축사하면서 이제 혀를 성도들의 혀를 잡고서 장난치는 귀신의 역사를 알았지만 노우 목사님도 축사하세요. 노우 목사님도. 그러니까 노우 목사님도 축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축사를 진행하면서 이거 봐라. 이 귀신들이 이게 지금 이 방언에 문제가 있네 이게 지금 라고 캐다 보니까 노우 목사님도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집요할 정도로 물었던 것 같아요. 사단의 그 거짓 역사를 물어버린 거야. 딱 물고 그냥 응? 그 있잖아요. 그 악어가 그 들소의 뒷다리나 허벅다리를 물고서 그냥 몸을 틀어버리잖아요. 산산이 좋은 나지 뭐.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사단의 그 거짓 역사의 뒷다리든 허벅다리를 잡고서 온몸을 뒤틀어야 돼, 그냥. 응? 역사를 부정해야 되고,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 4장 2절에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충성이래, 충성.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되고, 우리는 흔들지 말아야 되고,
좌로우로 치우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외길을 가야 돼. 외길을. 또 이제 우리 김정수 선생님 시어머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분이 건강할 때나 외로울 때나 병들었을 때나 또 임종을 앞둘 때에도 우리가 충성된 모습으로 끝까지 그분을 기도했어야 되고 마음을 드렸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못됐다고 하면 앞으로 누군가가 또 아파지고 또 나이가 들어서 아프고 또 임종을 앞둘 때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는 더 섬기고 더 기도해드리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함께하면서 그 외로움과 그 고독 속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하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